수익의 문을 열어주는 비밀번호 4848. 지금부터 시장의 핫 종목들의 살 때와 팔 때 최적의 매매 타이밍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스마트한 전략가 허인남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핫 종목들 만나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알테오젠입니다. 이번 주 알테오젠이 코스닥 바이오 대장주 자리를 놓고 HLB와 엎치락 뒤치락 경쟁을 펼쳤습니다. HLB가 조만간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할 예정이어서 알테오젠의 독주가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금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매도 기회일까요?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네, 셀 들어주셨는데 매도할 기회인 건가요? 네, 우선 좀 많이 최근에 올랐다라는 이제 그런 관점인데, 네. 그러니까 보유분들은 이제 언제든지 어느 정도 그 기울기가 꺾이면 이제 차익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고, 네. 여기 또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또 가격 조정을 기다리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 이제 미국 머크사와 체결한 기술 공급 계약을 이제 비독점에서 독점으로 전환했다는 소식에 최근 거의 두 배 가까이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여전히 기술적으로 이제 오이평 추세를 유지하는 등 좀 견고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역시 이격도가 과하게 이제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의 준비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은 이제 15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이제 가격 조정 후에 어느 정도의 일정 기간 횡보를 통한 지지력을 형성했을 때 다시 진입하는 그런 전략도 유효하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만 알테오젠 주가가 100% 이상 급등하면서 진작 사둘 걸 아쉬워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알테오젠을 놓친 분들을 위해서 대표님께서 제2의 알테오젠이 될 바이오주 엄선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종목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네. 이게 바로 파로스 아이바이오인데요. 파로스 아이바이오는 이제 AI 기반 희귀 난치성 질환, 그리고 즉 신약 개발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파이프라인으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그리고 또 재발성 난소암 치료제 등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올라오는 분위기는 역시 이제 다음 달에 있는 이제 그 아마케 소식과 그리고 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확대되면서 이제 전체적인 기술주의 분위기를 이제 띄우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로스 아이바이오도 이제 5회 연속 이제 그 참관을 하는데요. 네. 주요 항암제의 효능 등 이제 연구 결과까지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기술적으로도 6일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 통해서 이제 상승 추세를 전환을 했고, 그리고 또 16,000원부터 15,000원 사이에서의 지지력을 다질 때 매집도 가능하겠습니다. 1차 정고점인 2만 원까지는 이제 추세상 상승 여력이 충분해 보입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계속해서 시장에 관심이 쏠렸던 핫 종목 만나볼까요? 두 번째는 SK하이닉스입니다. 이번 주 SK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또다시 새로 쓰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AI 반도체 붐으로 시작된 주가 고공행진이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늦지 않은 매수 기회일까요? 아니면 지금쯤이면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까요? 허인남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좀 늦지 않았나요? 네, 사실 우리가 이 코너에서 그 SK하이닉스 13만 원 초반에서는 계속 매집이 가능하다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5개월에서 6개월 동안 유지했었던 그 상승 추세 상단을 벗기면 바로 이제 본격적인 이제 삼파동 시세도 이제 시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바로 이제 3월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AI 반도체가 올해 상반기 중에 가장 큰 시세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유분들은 조금 더 갖고 가시고 오히려 좀 신규 대기자분들은 SK하이닉스보다는 아직 덜 오르는 중소형 AI 반도체에도 이제 관심을 가지는 전략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달리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주들도 상승세를 탔습니다. 사실 이들 종목들의 상승 탄력이 훨씬 강했는데요. AI 반도체주의 강세 속에서 지금이라도 포트에 담아둘 최선호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중소형 AI 반도체들의 그 대장격인 종목들은 그 앞서 추천드렸던 종목도 마찬가지고 모두 신고가 구간인데 아직 이제 덜 오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제 퀄리타스 반도체인데요. 퀄리타스 반도체는 이제 반도체 IP 개발 이제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AI 그리고 또 자율주행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 등에 요구되는 이제 초고속 인터커넥터 IP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사의 인터커넥터 핵심인 서데스 기술력은 이제 국내 최고 수준을 좀 자랑하고도 있습니다. 온 디바이스 A 그리고 또 CXL 관련주로 최근 테마성으로도 이제 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삼성전자의 CXL 프로젝트로 인해서 한 번 더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기술적으로도 한 달 동안 유지했었던 42,500원부터 이제 4만 원 사이의 박스권
마지막 매물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을 때 1차 종고점 그리고 또 신고가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네, 퀄리타스 반도체에 대한 분석 전해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필살기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만나볼 세 번째 종목은 바로 효성중공업입니다. AI 시장의 성장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력기기 섹터에도 훈풍을 불어넣었습니다. 특히 변압기 시장 호황 속에서 효성중공업 주가 역시 날아올랐죠. 네, 그 AI 시장이 이제 확대되면서 이제 초기에는 이제 칩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바로 이런 변압기 부족이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전력 케이블 그리고 또 변압기 관련주가 최근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효성중공업은 이제 미국 대형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이제 변압기 호황기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경쟁력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가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으로도 2월부터 기관의 매수세도 긍정적이고 뭐 이에 7일 뭐 신고가까지 경신하면서 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력기기 호황에 그룹 인적 분할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효성중공업 주가가 고공행진을 펼쳤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접근해도 될지 매수와 매도 사이에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한 허인암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보죠. 하나, 둘, 셋. 네, 역시 바이 들어주셨는데 지금 접근해도 되는 걸까요? 네, 역시 이제 올해는 AI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제 실적 우상향도 계속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회사가 제시한 올해 매출 전망치도 이제 전년 대비 9.5% 증가한 약 4조 7천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 또 동기간 영업이익 전망치도 150% 증가한 3,5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확고하고 또 기술적으로도 작년 8월부터 형성한 박스권 상단인 20에서 21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돌파한 이 라인은 좀 확실한 저항에서 지지 영역으로 전환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신규 매수 대기자분들도 이 라인 정도까지 단기 가격 조정 또는 기간 조정을 준다면 충분히 또 매집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도 만나볼까요? 바로 휴젤입니다. 보톡스 관련주 휴젤 주가가 소리 없이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네, 그 보톡스 관련주 중에서 이제 대장주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미 식품의약국 품목 허가를 이제 획득하면서 이제 그 4일에는 10% 이상 뭐 급등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미국, 뭐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한 이제 국내 첫 보톡스 기업까지도 이런 위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기술적으로 약 3년간의 하락 추세를 이제 벗겼고 또 2월부터 본격 내리를 시작을 했는데 그 15만 원부터 전고점 22만 원까지 우선 뭐 상승을 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도 7일 12위권인데 뭐 10위권 진입도 뭐 바라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네, 그렇다면 휴젤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를 그려나갈 수 있을까요? 지금의 매수 타이밍일지 매도 타이밍일지 허인암 대표님의 투자 의견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바이 들어주셨는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전체적으로 그 제약 바이오도 이제 기술 섹터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올해 전체적인 이제 우상향을 이제 그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네. 역시 또 복득수 관련 대장주이기 때문에 또 긍정적이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역시 실적 우상향도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약 16.4% 증가한 약 1,400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미국 매출액을 조금 공격적으로 잡았을 때는 더 상회할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분까지 이제 시세를 한번 주고 이제 단기 조정을 주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18만 원대까지 한번 조정을 준다면 이제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도 이제 접근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허인암 대표님의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자신의 원칙에 맞춰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필살기를 검색한 후에 친구 추가하셔서 다양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Nothing could surprise you. You thought you'd seen everything, but you never saw me coming. All eyes on me.